먼저 김미연 씨는 근육은 늘고 혈당은 낮아졌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알부민이 정상 수치 내에서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순우 씨는 단기간에 체중 감량에 성공했고 근육량과 알부민 수치는 증가한 데 반해 중성지방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저분자 가수분의 단백질 섭취 후 체지방은 감소하고 근력은 증가한 임상실험 결과가 나와 있고 당뇨병 환자들을 상대로 한 연구 결과 저분자 가수분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후 혈당이 낮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단백질을 고를 때는 꼭 확인해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아미노산 스코어입니다. 아미노산 스코어란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을 비교해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단백질 아미노산 스코어는 85점이 기준으로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단백질입니다. 연구 결과 식물성 단백질인 정백미는 65점, 콩은 86점, 동물성 단백질은 새우는 85점, 닭고기는 100점인데 반해 저분자 가수분해 단백질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120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고요. 근육이 부족하면 우리 건강상에 문제가 된다는 걸 이번에 알아서요. 앞으로는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 저분자 가수분해 단백질도 열심히 챙겨 먹으면서 열심히 활력 있게 살겠습니다. 단백질을 잘게 쪼개 체내 소화 흡수가 빠르고 편한 저분자 가수분해 단백질. 좀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분자 가수분해 단백질은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근육세포를 성장시키는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